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소음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뱃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위클리뱃 처음 시작할 때요, 네. 동물원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폐지해야 된다. 저는 동물원 반대론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동물원과 관련된 법이 제대로 맞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위클리뱃도 이제 4년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동물원과 관련해서도 참 많은 것들이 네, 변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동물원 수족관 법이 통과가 돼서 처음 제정이 된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원에 대해서 저는 좀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했는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로 많은 분들이 또 동물원에 관심이 쏠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대전 5월드에서 이제 퓨마가 탈출을 했다가 이제 포획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퓨마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줄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됐는데,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청소를 직원이 하고 동물살을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대요. 물론 아직 진상조사 진행 중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퓨마가 탈출됐고, 이제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포획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마취총도 쏘고 했지만,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탈출한 지한 4시간여 만에, 밤 9시 44분에 사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맹수잖아요, 네, 퓨마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맹수가 탈출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부터 느끼는데, 이번 상황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이번에는 얘네가 그 대전 오월드 옆에 있는 보문산 산으로 올라가서 또 밤시간이어서 이제 사람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왜 포획을 못했냐, 꼭 죽였어야만 했냐, 과연 그 포획하고 사살하는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정말 잘 지켜졌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퓨마가 위험동물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만약에 사살을 안 했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졌으면 그게 사실 더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그동안 퓨마가 살고 있던 우리의 환경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동물원 환경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는데, 사실은 이 전시동물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부족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여러 동물원들이 이제 사육 환경도 최대한 자연환경에 가깝게, 야생에 가깝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동물원 수족관 법도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어떤 사육 기준을 최소하게 이제 만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인데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감정적으로 격앙되셔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동물원 폐지해달라, 아쿠아리움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들이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서 검색해봤더니 벌써 그 해당 동물원 청원 폐지해달라는 청원은 벌써 4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원 수족관을 다 없애주세요, 뭐 이런 청원들도 정말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정말 100번, 1000번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원이 과거처럼 동물을 그냥 가둬두고 우리가 가서 즐기고 구경하는 오락시설로만 역할을 해야 되냐, 미래 동물원도 과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 현대 동물원이 가지는 의미가 그거밖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막 네. 저는 동물은 폐지론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제가 급진적이고 네. 너무 극단적인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이번 그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던 게 네. 뭐냐면은, 실제로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우리가 희귀한 동물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던, 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또는 그림책으로만 보던 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는 아닌 네, 상황에서 그렇죠. 예전 모습 그대로의 동물원이, 열악한 또 동물원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제제기는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동물원을 무조건 폐지해달라는 거는 좀 성급하다는 게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열악한 동물원이 대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노력하고 있는 동물원들도 있거든요. 그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오락시설에서 벗어나서 현대 또는 미래 동물원들이 가져야 될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생물 다양성 보존, 종보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야생에서 이미 멸종됐을 동물, 이런 동물들을 동물원이 관리하면서 종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서 한번 보고 만져보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교육. 우리가 왜 멸종위기 종을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교육의 역할이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작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원이 있어요? 라고 네. 물으실 거란 말이죠.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최고 동물원인 서울대공원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일단 서울대공원은 그 환경부가 지정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는 거에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동물원 중에서는 에버랜드랑 서울대공원 두 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환경부 차원에서 멸종위기 동물 또 천연기념물을 이제 보호를 하고 보전을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걸 다시 만들어내는 그 복원 사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생에서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물원이나 이런 전시시설 또 이거 식물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식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막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1월 자료를 보니까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표범도 있습니다. 또 호랑이, 삭, 수달, 두루미 등 동물 22종, 멸종위기 종 22종을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에버랜드도 5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원들이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동물원 폐지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또 선진국 동물원들의 일부는 이제 교육이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를 좀 읽어드리면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UN이 지정한 생물 다양성 기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리옹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물원의 목표를 생물 다양성 교육, 유전적 다양성 보존이라고 아예 정한 다음에요. 지금 그거에 맞게 동물원을 개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51%가 멸종위기 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와 크다 예쁘다 이런 동물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멸종위기 종을 주로 보유하고 있고요. 또 번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또 요즘에 대표적으로 동물원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몰입 전시라는 건데 몰입 전시. 네. 우리가 동물을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같은 데 갖다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 너무 싫어. 그렇죠. 네. 야생 환경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야생 환경에 동물을 살고 있고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몰입돼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동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 예, 입장에서는 네, 그냥 자연 환경에 사는 거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알 수 없게 그런 환경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네.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는 이 종수집 계획을 아예 설립을 해가지고요. 네 개 카테고리에 305개 동물종을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은행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3,600개 시료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1971년에 멸종된 황새를 이미 복원에 성공을 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118마리까지 황새를 늘렸습니다. 즉 이 동물원들이 이런 종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물 다양성, 종보존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이 꼭 동물원이어야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온 세상이 인간 천지가 돼버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약간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은 정했지만 우리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원의 동물들. 네. 그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과연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했냐 또 매뉴얼이 제대로 있냐 그렇죠. 이런 것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5월드는 확인 못했는데 서울대공원은 매뉴얼이 정말 자세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중에 1번이 위기관리 매뉴얼인데 1번이 바로 동물 탈출 시 행동 매뉴얼이에요.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매뉴얼을 한번 또 점검을 하고
동물원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좀 체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네. 무관심해지고 네. 이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물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할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이 퓨마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요.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위클리뱃에서도 아, 죄송합니다. 네. 위클리뱃에서도 네, 위클리뱃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